자, 어찌됐든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비수기를 맞이해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마비노기 영웅전. 자, 앞으로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노기 영웅전의 디렉터 디오엘입니다. 잘생겼다!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개발통 2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아이템 시뮬레이션 기능 개발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원래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장비를 맞추면서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였는데요. 개발이 진행될수록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의도한 것처럼 제공하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개발 근황으로 신규 캐릭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가오는 12월 업데이트 예정으로 올해도 골든타임 위헌트와 함께 신규 여성 캐릭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2월에 신규 역해. 다음 주 티저 영상. 구체형 어부인 오르비스를 무기로 사용하며 다양한 공격 계열 마법을 구사하는 캐릭터입니다. 신비로운 컨셉의 마법 계열 캐릭터로 겉으로 드러나는 생김새와 행동이 내면의 성격과는 서로 상반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캐릭터에게 잘 어울릴 만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른 캐릭터와의 디자인 요소가 겹치는 것 같으면 억지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 캐릭터는 다른 것보다 오로지 이 캐릭터의 설정에 어울리는 외형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방향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 캐릭터는 좀 잘 뽑힌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이 캐릭터는 아리샤나, 미울, 다나처럼 MP를 사용하는 캐릭터인데요. 이들 중 유일하게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전투 스타일에서도 마법을 난사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마법이니까 사거리. 자, 이제 횡단이라고 하는 우리 마영전에 이제 풀리지 않는 난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거리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적당한 사거리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길게 안 나왔으면 해요. 다음은 순회 시스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해보려고 소개만 하는데. 드리고 적용되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개발톡에 단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개발이 늦어져 정말 죄송합니다. 개발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2월 또는 3월에 정식 서버에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드는 그 입장에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한테는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할 것 같습니다. 유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 재도전 할 때, 우리가 재도전 할 때 이제 그 파티 목록 뜨고 이제 재도전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재도전 버튼 누르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리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기능이 확장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투 끝나고 다음 전투 넘어갈 때도 이제 그런 창이 나와가지고 이제 수리나 이제 퀵슬롬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바꿔 낄 수 있게 하고 이제 레디 누르면 바로 다음 전투로 건너가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늦춰졌죠. 원래 마영전이 12월하고 1월에 이제 그 대체적인 업데이트 큰 것들을 다 넣기 마련이고 이 순회 시스템이나 장비 공유도 원래는 이제 올해 10월이나 11월쯤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다 이제 미뤄지다 보니까 1월 같은 이제 성수기 때가 아니라 3월, 이번엔 내년 3월이 이제 대형 업데이트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폐즈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던 최고 레벨 확장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싫어! 아마도 업데이트 간격을 감안해서 최고 레벨 확장을 1월로 예상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개발 일정 문제로 3월에 신규 레이드 전투와 함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3월 최고 레벨 확장 시점에는 새로운 장비 아이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스템이 같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바로 확정 보상 시스템입니다. 전투별로 원하는 전리품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도 흔히 말하는 천장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 레벨이 확장된 후에도 밀숭과 같은 낮은 레벨의 레이드 전투에서 또한 계속해서 가치 있는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아이템을 득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즉 이제 레이드를 돌아가지고 뭔가 쿠폰 같은 걸 모아서 원하는 아이템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 전투를 돌면은 스택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 스택이 전부 다 쌓였을 때 꽉 찼을 때 천장으로 아이템을 무조건 하나 주는 것 같네요. 그거를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한데
방금 전에 분명히 얘기했죠.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렇다면은 좋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천장을 찍었을 때 그 전투에서 나오는 최고 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에녹이다. 그럼 이제 에녹 봉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첸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내가 선택할 순 없지만 둘 중에 하나는 준다. 이제 그런 쪽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저거지. 천장이 되면은 그냥 기둥 하나 준다. 그래서 기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이템 중에 하나 랜덤으로 준다. 그러면 이제 뭐 방어구 봉임이나 뭐 이제 쪼가리들이나 뭐나 이제 다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긴데,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기둥템 전체에서 랜덤으로 주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천장이 왜냐면은 이제 그 값 나가는 아이템 중에서 확정으로 하나 주는 거라면은 천장이 엄청나게 높아질 테니까. 그러면 또 이제 뭔가 까마득하게 느껴지겠지.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은 안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겨울로 예상이 됐었던 최대 레벨 확장,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내년 3월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군요. 뭐 나오는 건 좋아요. 온라인 게임인 이상 레벨 확장되고 새로운 장비 나오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장비, 이 장비가 나왔을 때 그 성장 시스템이 조금은 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과 같은 완전 100% 순도 스트레스가 아니라 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최근 들어 캐릭터 밸런스에 대한 플레이어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많아졌는데요. 액션팀이나 라이브팀에서 플레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밸런스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분화된 플레이 로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캐릭터의 강함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투별로 스킬 사용, 딜 사이클, 회피, 가드, 피격 등 공격 패턴 로그를 세분화하고 몬스터와 캐릭터의 이동 패턴 로그도 추가하여 캐릭터 밸런스 수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본인들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은 체감하기 힘든 거고, 그리고 좀 초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요거는 데이터를 본인들이 어떻게 수집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체감하는 거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장비 공유 시스템입니다. 장비 공유 시스템도 올해 안에는 선보이고자 했지만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마 1월에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장비 공유의 경우 아이디 내 한 쌍의 캐릭터로만 장비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한 쌍의 캐릭터는 각각 장비를 공유해주는 캐릭터와 공유받는 캐릭터로 구분됩니다. 상호간에 서로 장비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장비를 보유한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에게 장비를 단방향으로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비를 공유한 한 쌍의 캐릭터는 출정 횟수 제한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 될 것인데요. 즉 장비 공유 시스템은 더 많은 전투 플레이와 전리품 획득의 기회로 사용되기보다는 다양한 캐릭터로의 플레이 경험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발팀의 의도입니다. 팔찌나 로드, 브로치 등의 아이템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장비 공유를 받은 후 비워져 있는 장비 슬롯을 채우기 위해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 공유 시스템과는 별도로 장비 이전 시스템도 같은 시점에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요. 대부분 장비 공유 시스템과 비슷하게 동작하지만 차이점은 완전히 장비를 옮겨주는 기능이 될 것이고, 이렇게 옮긴 장비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귀속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장비 공유 시스템이나 장비 이전 시스템 모두 의도에서 벗어나 악용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소정의 골드가 필요하거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거나 한 번에 여러 캐릭터가 이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몇몇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 공유 그리고 장비 이전 시스템, 요거 이제 1월 예정, 1월 예정, 어디까지나 예정이죠? 또 늦어질 수도 있지. 자, 예정. 눈빛장 대가리가 이걸 가려버리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개발팀의 의도는 배럭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 체험 기회, 체험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장비 공유를 설정을 하면은 그 장비의 원래 주인 캐릭터와 공유를 받은 캐릭터의 출정 횟수가 공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레서가 주캐고 이 레서의 장비를 뭐 이제 테사한테 옮겨준다. 그러면 레서로 이제 알순을 돌면은 테사로는 알순을 못 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배럭을 늘릴 수는 없지만 즉 이제 캐릭터를 늘려서 이제 파밍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택해서 돌라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레서로 스내돌고 내일은 이제 테사로 스내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캐릭터 체험을 더 많이 해봐라 요런 이제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도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개발팀도 많이 고려하고 있겠지만 게임에 한번 적용돼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도 시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마영전이 되게 답답한 게 매력적인 캐릭터는 많이 나오고 캐릭터마다 재미는 다 있는데 그 캐릭터들을 이제 좀 제대로 그 키우려면은 장비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래서 쉽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어쨌든 괜찮은 방향이 아닐까 한번 생각이 되네요. 이 시스템도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비매너 관련 문제도 있고 그 계정 단위에 좀 커뮤니티 기능 추가가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계정 단위로 친구 추가를 한다든지 계정 단위로 길드 가입을 한다든지 항상 이제 문제가 되죠. 그 부캐릭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완전히 시스템으로 다 막아 가두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영전이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이 계정 단위의 길드 가입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했는데 여태까지 아예 손 놓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그렇죠. 던파의 모험 단위나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이 사람이 이게 아 그 사람이구나 좀 알아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블랙 계열인 10, 25색과 화이트 계열인 230, 245색을 제외하면 어떤 색상이 플레이어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블랙 화이트 계열 51%를 제외한 나머지 색상은 1위가 됩니다. 흔히 코랄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149 핑크는 정말 자랑스럽군요. 7%로 2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독특한 컬러도 특수 앰플이나 드레스룸에서 선택 가능한 앰플 색상으로 추가하여 더 다양하게 꾸밀 수 있도록 차차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달에 신규 역 캐릭터 출시 그리고 1월에 예정된 게 장비 공유 및 장비 이전 그리고 이 내년 3월이 대형 업데이트로서 최대 레벨 확장 최대 레벨 확장으로 따른 신규 장비 출시 그리고 신규 레이드 출시 레이드랑 같이 스토리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신규 스토리 출시 그리고 예정입니다. 이것도 또 연장될 수도 있죠. 3월에 예정으로 이제 순회 모드 이제 순회 돌 때 마을에 들리지 않고 로딩을 최소화함으로써 계속 이제 전투만 반복할 수 있는 순회 모드 그리고 이제 전투를 계속 돌면은 천장에 닿았을 때 확정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천장 시스템 요것도 이제 3월에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